나중에 50대가 되면 강의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에너지도 그렇지만 그때 가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완성 과정에 막 몰리고 강사하겠다고 아카데미 엄청 포화 시장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를 좀 받고 자리 좀 받았어. 근데 막상 강의할 데가 없어. 강사 시장은 좋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이 좁았단 말이야. 현대 강사로 하다가 지금 프리랜서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프리랜서 시장도 너무 문이 좁은 거야. 강의로 롱런할 수 있는 문이 좁은 거야. 뭐 한 살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살이야. 한 달 여기 건에 따라서 다음 달. 내가 진짜 프리랜서의 현실을 느꼈다는 게 차 사려고 최근에 처음엔 중고차 생각했었거든. 나도 신차 사려고 그랬는데 신차가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출을 처음 학자금 빼고는 처음 이제 상담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 일단 2017년도 제가 6월에 시작을 해서 그 수익이 지금 제 수익으로 잡힌대요. 초반이었으니까 그 대출이 안 된대 나한테. 아 그래? 그래서 중고차 산 거예요. 제 그냥 현금 낼 수 있는 돈으로. 나는 어떻게 샀냐면은 나랑 새 차를 사긴 했는데 아, 3분의 1은 냈어. 3분의 2가 없었어. 그럼 그 3분의 1을 할부로 하는 거야. 자동차 회사랑 연계된 그 파이낸셜? 캐피탈이라고 하나? 있잖아. 내가 회사만 다녔더라면 재직증명서 한 통이면 끝나. 근데 내가 재직증명서가 없잖아. 내가 수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 뭐 6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랑 보험료인가? 카드 사용내역서 다 내가 이거 카드 넘었는데 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든 서류들을 다 띄워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그냥 상환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 끝났어. 한 달에 150만원씩 냈어. 잠깐만 거래 1년을 냈다니까. 아 진짜? 근데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그럼 진짜 이제 완전 내 차인 거네? 응 완전 내 차지. 진짜 오래 타세요. 사고 난 적 없죠? 똥꼬 떨어지게 타야지.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차 사야 돼. 내가 봤을 때 좋은 차 사야 돼. 제가 중고차 샀잖아요. 새 차 사면 좋은데. 새 차 사면 좋죠. 타고 싶은 차는 되게 좋은데 현실은 막 강의가 비수기야 막. 비수기만 아니었어도 분명히 샀을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첫 차고 하니까 뭐 엄청 큰 차는 못 타죠. 근데 하여튼 좋은 차 열심히 타요. 이제 다 갚았으니까 후련하네. 내가 다 후련하네. 그래 내가 학자금 다 갚았을 때랑 느낌 똑같아. 학자금 다 갚으면 되게 뿌듯하지. 나 50만원 남았는데. 수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그 강의랬지.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 진짜 그때 한 시간에 2만 5천원 받았나? 맞아. 10년 전에 한 시간에 2만 5천원 받았는데 지금도 2만 5천원이더라? 지금 심각해요 진짜. 2만원이라더라. 더 떨어졌더라 오히려. 2만원이 기본이에요. 그니까 10년 전에 2만 5천원, 3만원이었는데 100시간을 했단 말이야. 100시간가야 입에서 담내나 똥내나 진짜 발가락 굳으시고. 100시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많이 한 건데 시간당 2만원이니까 너무 암울하다. 너무 암울하지. 시간당 2만 5천원이었는데 세금 뛰면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부터 프리를 시작했거든. 사내강사라고. 프리를 어떻게 그 잘 돼서 아카데미를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100시간 정도 줬어.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데 외부 강의를 했지. 근데 그때도 한 시간에 10만원 했단 말이야. 외부 강의를 하면 왜 이렇게 강사료는 안 오르는 거야? 지금도 뭐 아카데미는 2만원 내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18,000원인가 그때. 한 시간에 새끼 강사들이 이제 가서 하는 건데 그치. 나도 그때 뭐 새끼 강사였지.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한 달에 100시간씩 하고 해가지고 돈을 막 착같이 모아가지고 원금이 한 600 몇십만 원 남아있었어. 내가 돈을 막 착착 모아가지고 600만원을 쌈짓돈을 탁 만들어서 은행에 갔다. 야무지다 되게. 진짜 야무지다. 살림꾼이네. 통장을 들고 가서 여기 있는 돈을 학자금으로 다 상환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창고에 계신 은행 직원분이 하더니 다 되셨습니다 하고서 딱 종이 한 장 준다. 내가 딱 받았어. 근데 이제 막 완전 빵원인 거지. 이제 여기 있는 통장도 빵원이지만 원래 그 학자금도 빵원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속 후련하시겠다고 하더라. 진짜 후련하지. 차 다 갚으실 때도 딱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차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원리금이 다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돈을 크게 많이 만들어서 한꺼번에 확 갚아버리면 끝난 거잖아. 근데 차는 달달이 그냥 돈 나갈 때 나가고 보이지 않는 돈이 계속 나간 거니까. 그럼 진짜 큰 돈이다. 큰 돈. 그래도 뭐 값어치 있죠.